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2교시 출발할게요. 오늘 2교시에서는 진짜 전업고수 투자자가 꿀맛까지 투자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꿀맛 주식 함께 하시죠. 과연 전업고수들은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꿀맛 주식에서 그 비밀이 풀어질 예정입니다. 진짜 전업고수 투자자 김승관 멘토님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비밀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맛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죠.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혹시 정말 마음 편하게 쉬셨는지 좀 묻고 싶네요.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꿀맛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죠? 연휴 때 조금 이제 주식 걱정하시느냐고 좀 잠을 못 주무셨거나 아니면은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못 놀러 가고 혼자 이제 계속 뭐 주식 공부한다고 뉴스 찾아보고 차트 공부한다고 뭐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예, 어쨌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습니다. 예, 직장인을 잘 다니는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이제 좀 내가 어떤 하나의 부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전업 투자를 선택을 했고 정말 이제 전업 투자 매매를 하다가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 자리까지 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저 혼자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을 했었고 너무나도 외로운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꿀맛 주식이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그 과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10시, 밤 10시에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요즘에 이제 또 그 백모모 씨가 또 이제 굉장히 요리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쉽게 하면서도 이제 항상 그래요. 아, 참 쉽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분이 많은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쉽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맛 주식이라는 이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쓴맛 말고요.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라는 저의 마음으로 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오늘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그죠? 시장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좀 내가 계좌가 좀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온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또 2차 전지주들 대응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도 많이 빠져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걱정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뭐 이런 좀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도 좀 봐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내 마녀의 날이 있는데 이 내 마녀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좀 짜야 될지 항상 내 마녀의 날 뒤에는 주가 시황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지 이거 좀 강의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또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는 손실을 보잖아요. 누구 항상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 항상 손실을 보시는데 손실을 보는 이유 왜 우리는 손실을 볼까 뭐 이런 것도 강의해드리면서 좀 알차게 오늘 한 시간을 좀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 좀 해주시고 자 바로 공부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네, 차트를 좀 보면은 그쵸.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2580포인트죠. 네. 제가 이 포인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저항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투자 경험상 이 포인트는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저항이 될 수 없다. 이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죠? 2500포인트를 왜 기준점으로 잡았죠? 2500포인트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죠. 2500. 그죠? 2500 라인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봤을 때, 여기 많이 저항이 좀 걸렸던 라인대예요. 이렇게. 여기도 저항이 걸렸었고, 최근에 이렇게 횡보도 좀 오래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요 라인대를 좀 기준선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기준. 우리 군대에서도 뭐라 그래요?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 뭐, 왼쪽으로 5열 하면 이 기준으로 이렇게 5열을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25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잡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를 2350포인트로 잡을게요. 150포인트를 잡겠습니다. 2350. 그죠?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2350포인트를 잡으면은 여기 이제 바닥이 이렇게 찍혔던 요 구간. 요 구간, 그리고 바닥이, 저번에 바닥이 나왔던, 그래서 요 구간. 150포인트 간격으로 이렇게 좀 마디 가격을 좀 형성을 했을 때, 2500 다음이 어디죠? 산수를 하면 어디예요? 2650이 되겠죠? 그래서 265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꿀맛 주식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저항대는 어디다? 2650포인트다. 그죠? 2580포인트는 사실상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볍게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말씀도 좀 많이 드렸고요. 2650이 이제 슬슬슬슬 다 와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 RSI 지표도 이제 과매수. 그죠? 과매도가 아닌 과매수. 이제 뭔가 이제 좀 과열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자막 잠깐만 좀, 피디님 잠깐 한번 치워줄 수 있어요? 요게 차트가 하나만, 아, 잠시만요. 요거만 제가, 보입니다. 자, 보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RSI 지표가 어때요? 이렇게 과매수 구간대로 이렇게 다다랐을 때 지수가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던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과매수 구간대. 자, 여기 앞에서도 어때요? 지금 지수가 과매수. 반대는 뭐예요? 여기 과매도. 과매도 구간 이후에 좀 지수가 상승했고, 과매수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동시옵션 만기일 날 6월 내일이잖아요. 그죠? 내일장에 만약에 시장이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이죠. 약간 좀 과열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지수가 3692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의 마디대를 한번 쳐볼게요. 2023년, 자, 3월, 여기죠. 여기, 요 포인트. 그리고 12월, 그죠? 12월이면은, 자, 12월이면 여기죠. 여기. 그리고 9월. 자, 6월, 그죠? 자, 각각의 이제 옵션 만기일의 어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때요? 옵션 만기 이후에 바닥이 찍혔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바닥이 찍혔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바닥이 찍혔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 달에 만약에 옵션 만기일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고점 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6월 달이 왔으니까 그죠? 6월 달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슬슬슬슬 가지고 있는 계좌를 조금씩 조금씩 어때요? 정리를 하면서 좀 챙겨 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어느 정도 과열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5월 중순부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행복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제 잠깐 피디님 제 얼굴 한번 비춰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연인 관계도 그래요. 너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고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어때요?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은 좀 싸우기도 하고 싸운 뒤에는 어때요? 싸운 뒤에는 또 이제 더 뭔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는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렇게 막 뜨겁고 좋았던 그 과정이 있으면은 약간은 좀 시간을 거리를 두면서 서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옵션 만기까지는 당장에는 상방이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을 보시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예요?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상 저도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저도 많은 투자 경험이 있고 정말 많은 매매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같이 이렇게 또 시장이 좋고 뭔가 이제 수익이 잘 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조금만 더 내가 투자 금액을 조금 더 가지고 오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돈을 좀 더 가져와서 내가 내가 10% 수익을 냈는데 이거를 뭐 1,000만 원밖에 내가 10% 수익을 못 냈어. 아 내가 이거를 10%인데 아 1억을 넣었으면은 내가 진짜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왜 이거밖에 안 넣지 하면서 이제 돈을 더 가져오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는 거. 왜냐? 계속 돈을 벌고 수익이 나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붙고 돈을 가지고 오니까 지금은 뭐예요? 항상 이럴 때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조금 쓴소리를 좀 했죠. 네, 쓴소리를 좀 했는데 차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옵션 쪽에서의 이 수급 테이블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콜옵션 쪽에서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좀 많이 붙었어요. 미결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풋옵션도 걸었는데 어때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안 걸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매수가 좀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옵션 만기일인 동시 옵션 만기일인 당장의 이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상방이 맞아요. 그죠? 외국인들도 상방을 보고 있고 개인들만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 쪽의 움직임은 당장의 상방이 맞는 흐름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6월 달은 무슨 날이죠? 동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왜냐? 선물을 지금 상방으로 쌓아놨는데 이걸 이제 미결제를 이제 롤오버 한다고 하죠. 롤오버 미결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롤오버, 즉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수익 중인데 이거를 수익을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계속 나는 수익이 상승을 보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롤오버, 미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즉슨 나는 어느 정도 좀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는 물량을 정리하면서 6월달 이후에는 좀 조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슬슬 단기적인 과열 구간대에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내일 시장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포트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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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 가시면서 계좌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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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구상하는 게 다음 스텝을 밟기에는 여러분들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 출신으로서 그리고 많은 매매를 하면서 지금 같은 때 좀 항상 경계심을 가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좀만 더 볼게요. 오늘 기아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졌죠. 기아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기아가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음봉이 어때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그러면서 이 트릭스 지표죠. 이제 변곡 시그널도 하방으로 이미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날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먼저 신호가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흐름이 어때요? 그렇게 좋아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 여기 이제 돌파했으니까 이제 신고가로 이 주식은 더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오늘 장대 음봉을 맞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평단이 또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실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먹을 구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98,000원인데 뭐 한 10% 내외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위에 남은 공간보다 아래 공간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아래보다는 위보다는 어때요? 아래 공간이 더 많죠. 이 공간을 채우러 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아를 보여요. 저는 기아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가
왠지 이번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주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도 아직은 좀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이 추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6월 달에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섣부르게 하방을 또 보시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흐름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양극재가 이번에 수출이 좀 많이 늘어서 양극재 쪽이 좀 수출이 좀 많이 늘어서 그래도 양극재 관련주들은 좀 달릴 것 같네요. 근데 제 원칙상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양극재 관련주는 그래도 이번에 수출 호재로 인해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16%.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참, 네. 우리 코스닥에 2등, 3등 하는 주식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 나머지 주식들은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쨌든 뭐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좀 그동안에 좀 소외받고 많이 빠졌던 것만큼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유의미한 성과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피디님 제 얼굴 한 번만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뭐 시장 어쨌든 내일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좀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내 종목은 또 이제 소외감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뭐 항상 누구나 다 100% 그죠? 행복한 투자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불행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뭐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100점 맞고 행복한 게 주식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1등부터 10등까지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기아, 아까 차트를 봤잖아요. 기아 차트를 봤을 때 어때요? 그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항상 저항에서 매수를 하고 항상 어쨌든 달리는 말이라고 하죠. 추세가 막 살아있는 종목에서 매수를 했다가 항상 낙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럼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손실보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AI 요즘에 뭐 챗GPT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AI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항상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 매매에도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처럼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수익이 나면은 항상 아쉽고 매매라는 게 항상 그래요. 저도 매매는 항상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매도를 해도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해도 아쉽고 그리고 손절을 해도 아쉽고 그냥 본전에 팔아도 아쉽고 그냥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또 하게 되면 그 아쉬움만큼이나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에 따라서 또 내가 또 계좌 관리가 또 안 되게 되고요. 이게 너무나도 뻔한 레파토리인데 10번 그렇게 잘 하다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9번 잘 하다가 딱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그때 와장창 또 깨지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자꾸만 실패하는지 그거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너무 빠르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 저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인데 많은 깡통을 차고 그리고 많은 투자 실패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 과거에서는 이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의 선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오늘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 아 내가 이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딱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너무 매매가 많아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매매가 많습니다. 한간에는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없다. 정보가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항상 투자해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뭐 요즘에 뭐 노란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가 워낙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뉴스도 엄청 빠릅니다. 뉴스 보면서 그냥 매수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빨리 잘라버리고 뉴스로 올라가는 종목 사야지 하면서 가지고 잘 가지고 있는 종목 보석 같은 종목 잘라고 그냥 새로운 종목 또 갈아타고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기준이 없습니다. 매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매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종목이 진짜로 무슨 백화점처럼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사실상 매매로만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제 얼굴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개인 투자자가, 자, 제 개인 투자자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 옆에서 회초리 들고 야, 너 왜 수익 못 냈어? 해서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도, 물론 이제 저는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좀 바트했겠습니까? 항상 생활비를 주식 수익으로 충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던 저도 최대한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내 마음을 숨기고, 최대한 내가 투자로 수익을 내겠다는 거 참고 참고 참으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누가 이렇게 와서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신 거예요? 다들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싼 주식 그냥 사놓고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면은 싼 주식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뭐 트레이더도 아니고 뭐 저기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증권가 뭐 탑 트레이더인 줄 알겠어요. 차트가 무슨 뭐 저기 산수화처럼 막 엄청 복잡하고 뭐 타점을 기가 막힌 타점을 막 찾으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 손실 안 보려고 기가 막힌 타점 찾으려고 하시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너무 깊게 파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오히려 70대 할머니 분들이 투자를 더 잘해요. 요거 화면을 잠깐 볼게요. 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70대 우리 어머님들이 더 투자를 잘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20대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 20대 아들내미들 분들 보면은 혼자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838%입니다. 뭐가? 회전율이. 회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단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20대 남성분들은 굉장히 많은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수익률은 좋지 않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룹이 어디냐? 70대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들 가장 많이 적게 매매를 회전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매매를 제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거 샀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죠 이러면서 이제 아유 뭐 떨어지겠어요. 그냥 조금 더 살게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오히려 통계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죠? 재밌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있죠. 그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차트 공부한 20대 아들내미 결혼 자금을 우리 60대 삼성전자 산 60대 70대 어머님들이 결혼 자금을 대준다라는 얘기가 딱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고 주식 걱정이 많으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도 종목 좀 어떻게 내가 좀 종목 좀 찾아볼까 하면서 종목 좀 기웃거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여기 통계만 봐도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를 했을 때 오히려 성과가 좋지 않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5천만 원 기준으로 단타 매매만 했을 때는 세금만 1억 2천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수익이나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보다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매매 중독에 걸리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이 꿀맛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쉬운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을 매매하고 이 종목으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서 대박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손실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강의 바로 이 진행을 할 건데 강의 진행하기 전에 이 전업 투자자 출신 김승관 멘토와 함께 하실 분들은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뭐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매매 많이 하지 말아라. 이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매매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저와 함께 진짜 편한 투자 하실 분들. 주식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누가 회초리 들고 와서 뭐 수익 안 난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시냐고. 그죠?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편안한 투자 하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요거 자세한 거는 우리 우현 앵커님이 한번 안내해 주시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한 강의 하나 해드리려고요.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좀 해주시고 바로 요거 우현 앵커님이 좀 안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전업 고수는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분할 매수에 대해서 진짜 전업 고수 김승관 멘토님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다가 계좌에 이제 종목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던 경험은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반드시 분할 매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진짜 전업 고수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매수 방법, 종목들을 어떻게 나눠서 매수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는지 배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멘토님이 직접 강의 영상 제작을 해두신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죠. 저희 꿀벌방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에 꿀맛 주식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멘토님이 수업 끝나고 직접 분할 매수 강의 영상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입장 비밀번호 828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실전 강의 영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종목 계속 계속해서 사 모으기보다는 분할 매수 영상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고 나서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꿀맛 주식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방금 예고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불개미 주식학원의 1타 강사쌤들이 개인 투자자의 행복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지금 꿀맛 주식 함께하고 있는 김승관 멘토님 역시 개미 찾아 3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하나 안내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지금 보신 것처럼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공개라는 주제로 불개미 주식학원 1타 강사쌤들의 첫 번째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대문역 KG타워 하모니홀입니다. 지하 1층이고요. 6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김승관 멘토님도 직접 만나뵐 수가 있고요. 주식어부쌤 그리고 불개미 주식학원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쌤도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비 무료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프라인 강연회에 오셔서 멘토님들의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하반기에 전략적인 여러분들이 투자를 배워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오프라인 강연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멘토님도 강연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또 강연회까지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얼굴 또 이렇게 만나 보면서 마주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에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실물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강의 한다고 그랬죠? 분할 매수 강의. 요거 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PPT 화면을 좀 보면은, 일단은 우리 저기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분할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분할 매수를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삽니다. 뭐 이제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 뭐 이래서 1차 매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빠져요. 한 10% 정도 빠집니다. 그럼 어때요? 아, 10% 정도 빠졌으니까 2차 매수를 또 해요. 좀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삽니다. 2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차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의 이 타이밍도 물론 잘못됐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1000만 원이 있으면 뭐 1억이 내가 있어요. 1억치를 뭐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억을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자금을 관리를 안 하고 1차 매수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차 매수 때 100주. 2차 매수 때 뭐 200주, 3차 매수 300주. 이렇게 주수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삼성전자를 1억을 산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먼저 1차 매수를 하겠다. 3천만 원을 1차 매수하면 어때요? 두 번째 때는 1차 매수했던 것만큼이나 사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래야 분할 매수라는 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1차 매수 때 3천만 원을 했다? 그럼 2차 매수 때는 똑같이 3천만 원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3차 매수 때는 얼마를 해야 돼요? 3천, 3천 했으니까 6천만 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차 매수 때 뭐 1000주, 2차 매수 때 뭐 2000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한 물타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럼 3차 매수 때까지 하면은 이제는 4차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4차 매수를 할 때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가 3차 매수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어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뭘 하냐? 더 담아야 되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그 손절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귀신같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런가? 분할 매수도 잘못했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그 금액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공포에 이렇게 최바닥에서 여러분 손절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역시도 그냥 계속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냥 이유는 없어요. 가격이 싸다. 그냥 기준 없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수를 늘려가면서 의미 없이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계속 의미 없이 물타기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이제 비중만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지는 그런 안 좋은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차트를 좀 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런 구간대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구간대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 자,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빠지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몇 년간 빠진 거냐면은 2018년부터 2019년 거의 뭐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물타기를 합니다.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못 버티세요.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이 자리까지 나눠서 뭐 3등분 해가지고 진짜로 뭐 딱 여기서 한번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이렇게 하면 좀 양반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보통 이 구간대에서 다 끝나요. 분할 매수는 요 구간대에서 다 해버리고 그냥 이 하락을 다 맞아버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자금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물타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요 자리.
그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손실이 커지는 구간대에서 뭘 하냐?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거의 60% 구간대거든요. 마이너스 60% 구간대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아,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이때 되면은 굉장히 또 악재가 나왔겠죠. 굉장히 좀 시장에서 안 좋은 뭔가 악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악재가 나오면 어때요?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요. 떠나고 나면 어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분할 매수라는 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실전 투자자 출신이다 보니까 실전 투자자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를 삼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즐겨 하진 않아요. 요건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떨어질 때마다 뭐가 생기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언덕이 생기고, 자, 여기도 어때요? 언덕이 이렇게 생기고, 자,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생기죠. 자, 이 언덕 구간대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차트상 차트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빠지지만은 않아요. 어때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파동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파동을 그렸을 때 요 언덕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았을 때. 그죠? 사실상 여기는 어떤 구간이냐면은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이거든요. 이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서 계속 언덕을 맞고 떨어지고 언덕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어때요? 여기 언덕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 지금 언덕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큰 추세로 봤을 때, 자, 언덕이 그려지고 나서 이 언덕을 강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돌파하고 나서 이 지지대 때, 그래서 17만 9천 원 요 라인대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추세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자,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LG전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LG전자라는 종목도 최근에 어때요? 좀 흐름이 괜찮죠?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그동안은 너무 이 LG전자라는 종목 한때 뭐 애플카 이슈로 2021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2022년까지 좋지 않았어요. 이때 물렸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LG전자 좋다, 실적 좋다, 전장 사업 계속 이어간다, 이 LG전자 올인하자 하면서 이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무의미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만 여러분들이 계속 평균 매수 상가만 계속 높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을 분할 매수할 타이밍은 어디다? 요 앞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언덕배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언덕이 보이시고요. 여기 언덕이 보이시고. 그러면 다음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 언덕.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를 할 타이밍은 이 언덕을 뚫고 지지받는 자리. 요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어때요? 추세가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때요? 계속 무의미한 자리에서 평균 단가만 낮춰놓고, 평균 단가 10만 원이었는데 9만 8천 원 이렇게 낮춰놓고, 10만 원이면은 적어도 한 7만 원이나 6만 원까지는 떨궈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만 원 내가 평균 단가인데 자꾸 뭐 그걸 해서 막 9만 9천 500원 막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춘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디 잠깐 제 얼굴 한 번만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되게 효율적으로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죠. 네가 김승환 멘토 네가 한번 저 1년 동안 저 주식 한번 들고 있어봐. 분할 매수 안 하게 생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분할 매수라는 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인내를 가지고 내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업 투자하거나 실전 매매할 때는 오히려 좀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매수라고 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잘못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는 종목마다 올라갑니까? 그러면 저는 냅둬요, 그 주식을. 그리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이 주식이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나면은 이 종목을 좀 잘라내는 이런 상계 처리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스케치적인 부분이고, 그럼 분할 매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거의 뭐 1년 넘게,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뭐 2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 바닥을 찾아야 된다. 그럼 바닥을 찾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매수하고 나서 이 바닥이 떴을 때 뭐예요? 분할 매수를 하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전략.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도 단축하고 정말 이건 실전 매매 관점에서 효율적인 분할 매수가 되거든요. 자, 요거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볼게요. 자, LG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차트 보시면은, 자, 요 지표예요, 요 지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지표가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 지표. 다 필요 없고, 나는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가가 밀리면 기다려요. 언제까지? 이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자, 이 화살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화살표는요, 그냥 떨어지면은 이 화살표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바닥은요, 여러분들, 바닥이다. 아, 이게 웃으면서 바닥을 맞이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진짜 바닥은 엄청난 극한의 공포를 왔을 때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이 주식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추세를 돌릴 때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좀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은 여기 바닥에서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든지 좀 비중을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되겠죠. 자, 이 바닥 지표에 대한 그 차트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라는 종목.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서 바닥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바닥이 나왔죠. 여기서 바닥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려 나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주가가 그냥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 주식이 진짜로 LG화학이 망할 것처럼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바닥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닥 지표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 아까 셀트리온 종목 예시 차트로 좀 봤는데 셀트리온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바닥 지표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때가 3월 달이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때 3월 달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여기 바닥 지표가 나와서 저는 셀트리온 더 이상은 좀 빠지기는 어렵고 이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했을 때가 14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좀 바닥이 찍혔구나. 이제는 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피디님 제 얼굴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법이라는 거 사실상 뭐 다 지나간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 안 맞는데 왜 굳이 저걸 봐야 되지? 난 모르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채널을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소한 기준부터 만들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과 이런 기준이 없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의지 있는 분들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업투자자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편한 투자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낙폭과대 화살표와 분할 매수 영상을 제가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 방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설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법을 어느 정도 내가 습득을 하신 다음 매매를 좀 잘하시면 되거든요. 주식은 그래요. 우리 100세 시대인데 저는 요즘에 한 120세대 정도 120
세대 정도까지 보거든요. 아직 여러분들 한 5, 60년 정도는 더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5, 60년 동안 계속 내가 불안해하고 쓴맛 보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어쨌든 납폭과대화살표 영상도 그렇고 그죠? 이거 분할 매수 영상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는 거죠. 제가 뭐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려고 나눠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걸로 부귀영화를 노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의지 있는 분들만 들어오셔서 요 지표 설정해 보시고 분할 매수 영상 좀 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또 이것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이 지표 받아보고 이 영상 받아보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동학불벌 운동이라고 우리 노랑톡방에 좀 쳐주시고 저에게 좀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세한 안내 방법은 우리 우현 앵커님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저는 한 번 더 찾아뵐게요. 김승관 멘토님의 오늘 강의의 핵심 바로 분할 매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분할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를 조금 더 우리가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바닥을 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낙폭과대 시그널 여러분들이 멘토님과 동일하게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닥을 알려주는 낙폭과대 시그널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꿀벌방 있잖아요. 외쳐주셔야 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동학 꿀벌 운동이라고 올려주시면 낙폭과대 시그널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꿀벌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에 우리가 평소에 그 쓰고 있는 톡 메신저가 맞고요. 검색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꿀맛주식이라고 검색해주시고 입장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분할 매수 강의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거 주가의 바닥을 알려주는 낙폭과대 시그널 설정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동학 꿀벌이라고 들어오시면 오셔가지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멘토님이 직접 영상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수업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생겼던 신조어가 뭐죠? 동학 개미운동. 개미운동을 하시면서 뭐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다 외치면서 정말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도 삼성전자 냉장고가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사셔서 또 돈을 두 배 이상 버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운동했던 그 개미 운동했던 그 개미 투자자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2년 동안 주가 빠지고 시장 빠지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내가 이 주식 왜 했지 후회하고 그죠? 저는 저를 통해서 동학개미 운동 말고 동학꿀벌 운동, 정말 꿀맛 주식이잖아요. 동학꿀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다시 한 번 더 동학 개미 운동에서 실패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 꿀벌 운동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정말 쓴맛 말고 쓴맛 한번 봤잖아요 우리. 네, 더 이상 쓴맛 보지 마시고 꿀맛 보면서 편하게 투자라고 저에게 여러분들 이런 슬로건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동학 꿀벌 운동 한 번 더 슬로건 쳐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뵐 텐데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강연회도 있고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제 투자 경험담도 들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실전 매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 교과서에 나오고 그런 어떤 너무 진부한 내용들 말고 진짜 실전 파이터였던 김승관 멘토에게 실전 매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이 낙폭과대화살표 그리고 분할 매수 강의 영상 받아보시면서 진짜 쓴맛 말고 꿀맛을 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